가죠. 자, 그 다음 삽입절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는데, 일단 삽입절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일단 절이라고 일단 말에 들어가면 주어동사 있는 거예요. 근데 삽입절이라는 건 주어동사가 그냥 끼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삽입절이라는 건 주어동사가 그냥 끼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린 뭐 해야 돼요? 놓고 봐야 돼요? 빼놓고 봐야 돼요? 빼놓고 봐야죠. 그냥 끼어 들어가 있으니까 빼놓고 보셔야 되는 건데, 문제는 삽입절을 어떻게 찾아내냐입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오형제입니다. 다시 한번 오형제 불러보자. 누구 있어요? Who, whom, which, what, 그리고 명사가 있는데, 이 오형제 뒤에 잘 봐. 주어 나왔어요. 동사 나왔어요. 그리고 동사가 한번더 나옵니다. 그래서 동사가 두개 붙어 있을 텐데, 부르면 주, 동, 동이에요. 오형제 뒤에 뭐 나올 때? 주동동 나올 때, 오형제 뒤에 뭐 나올 때? 주동동 나올 때. 주동동 거꾸로 하면? 동동주가 됩니다. 오늘 마침 비가 오네, 그지? 다시 한번, 오형제 뒤에 뭐가 나왔어? 주동동 나왔습니다. 이때, 앞에 있는 주어동사 이두 글자가 삽입절인가라고 의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삽입절이다가 아니라, 저 삽입절인가라고 의심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그냥 주동동 아니야. 오형제 뒤에 주동동 나올 때, 오형제 뒤에 주동동 나올 때, 주동동의 주동은 무슨 절일 수 있다? 삽입절일 수 있다. 이때 판단 기준은 뭐냐면, 다른 동사가 더 존재하는가 아닌가를 보셔야 돼요. 만약 다른 동사가 더 존재하면 이때는 무슨 절? 삽입절. 삽입절이니까 그냥 두고 보는 게 아니라 빼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 만약 다른 동사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그냥 덩어리일 뿐입니다 라고 적어드리고, 무슨 얘기인지는 예문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데, 머릿속에 뭔이 있어야 된다? 오형제 뒤에 주동동이면 뭐 의심한다? 삽입절 의심한다. 다른 동사 더 있으면 삽입절이고, 다른 동사 더 없으면 그냥 덩어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항상 나오는 예문이 있는데, 이런 문장이 하나 있고, 이 문장을 보시면 안 돼요. 같이 봐야 돼. 이두 문장이 있습니다. 거의 똑같이 생겼죠? 근데 차이가 뭐예요? 첫 번째 문장은 to be honest고, 두 번째 문장은 is honest입니다. 됐어? 그럼 보자. 첫 번째 문장, 삽입절 의심할까 안 할까? 의심조차를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삽입절을 의심조차 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 동, 동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왜? 투부정상 동사가 아니잖아. 덩어리지. 그래서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모든 문법책에 think나 believe나 suppose나 image나 guess 같은 게 삽입절로 잘 쓰인다는 말 들어가 있는 거 저도 아는데, 문제는 여기 think 있습니다만 이거 삽입절이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think냐 아니냐가 포인트가 아니야. 뭐가 있냐 없냐? 주, 동, 동이 아니야. 그럼 얘가 주어고 얘 오형식으로 잘 쓰이고 목적어 be고 투부정사 나오는 거야. 오형식 뒤에 막바로 로형 투 나왔으면 뭐 비인 거다? 목적어 비어 있는 불완전한 문장. 해석상 어디에 뭐가 비었다? think 뒤에 더 모의가 빈 거죠. 그 아이를 정직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됐죠? 근데 밑에 문장은, 자, 오형제 뒤에 주, 동, 동 나왔습니다. 맞아? 그럼 뭐 의심? 삽입절 의심. 그럼 주동동의 주동은 삽입절일 수 있는데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돼? 봐봐. 주, 동, 동 말고 다른 동사 하나가 더 있나 없나 봐야 되는데 앞에 이미 있었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절? 삽입절. 삽입절이면 그냥 둘까 뺄까? 빼야 돼요. 틀립니다. 아까 뭐안 된다 그랬죠? 훔. 동사는 안 된다 그래. 훔 뒤에 동사 붙어 있는 건안 된다 그랬어. 한 번만 더. 훔 뒤에 동사 붙어 있는 건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때 훔이 아니라 뭐로 바꾸는 게 맞아? 후로 바꾸는 게 맞겠다가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써놓죠. 첫 번째 문장은 맞고 두 번째 문장은 틀리다가 포인트야. 첫 번째 문장은 왜 맞냐면 목적어 비어 있으니까 훔쓸수 있지만 두 번째 문장은
주어가 비어 있는 거기 때문에 whom이 아니라 who를 쓰는 게 맞습니다. 됐지? 재밌는 건, 선생님, 주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주, 동, 동의 주, 동은 무슨 절이 되는 거야? 삽입절이 되는 거죠. 다른 동사 더 있을 때. 됐지? 근데 잘 봐. What you think is right? 이렇게 쓰면 뭐가 나오긴 나왔냐면 주, 동, 동이 나오긴 나왔어. 다른 동사 있어 없어?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삽입절이야? 아니야. 그냥 이만큼이 덩어리일 뿐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라는 뜻입니다. 됐나? 자, 삽입절의 판단 기준. 오형제 뒤에 뭐 나온다? 주동동. 그럼 삽입절이다야? 삽입절인가야? 인가? 그럼 판단 하나 더 해야 돼? 뭐가 있나 없나? 다른 동사 더 있나 없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이 한번 읽어보죠. 418페이지 갑니다. Think, believe, 뭐 기타가 많이 쓰인답니다. 필요 없습니다. 자, 밑에 갈게요. The man, 그 남자애가 후냐 훔이냐 고르래. 그 다음 후건 훔이건 둘다 오형제는 맞아요? 됐고, 그 뒤에 I가 주어고 thought가 동사고 was가 또 동사입니다. 뭐 나왔어? 주, 동, 동. 거꾸로 하면 동, 동, 주 나온 겁니다. 됐죠? 그리고 하나 더. bother him, 줄, 괴롭히다. 동사 하나 더 있어요. 주동동 나왔고 다른 동사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삽입절입니다. 그러면 뭐가 없는 거랑 똑같아? I thought가 없습니다. 그럼 whom 동사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who 동사는 괜찮겠더라. 됐죠? 자, 동그라미 1번 봤습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자. Sometimes those students who, whom, I'm sure, I'm sure, I'm sure. 이건 여기뿐만 아니라 영어의 모든 부분에서 I'm sure는 그냥 삽입절로 끼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어의 모든 부분에서 I am sure는 삽입절로 그냥 끼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I'm sure 가로. 얘는 영어의 모든 부분 삽입절 가능하다. 거기까지 가시면 돼요. 자, 앞에 보자. 그래서 그냥 삽입절이 아니라 요두 문장을 구분하시는 게 중요하고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think나 believe나 suppose나 guess나 등등이 삽입절로 잘 쓰인다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면 얘는 삽입절이 아니니까. 됐지? 그럼 포인트는 주동동이 없으면 아예 삽입절 의심하지도 않고 주동 동이 있으면 삽입절 의심, 다른 동사 더 있으면 삽입절. 그럼 어떻게 하는 거 본다? 빼놓고 확인하시는 건데 어떤 경우에서건 삽입절에 훔은 못 씁니다. 삽입절에 훔은 아예 쓸 수가 없죠. 왜? 주동동의 주동이 삽입절이면 동사 있는 거니까 훔 동사는 안 되는 거고 후 동사는 괜찮은 거잖아. 됐어요? 그리고 하나 더 가자. 잘 봐. 이런 문제도 나왔었어요. 해서 바나나가 컨테인 포함하고 있다. 뭐를? 어떤 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가자. 위치. 이렇게 한번 써보자. 이 문장 틀리다가 시험 문제였습니다. 왜 틀렸을까? 어디가? 오형제, 사물, 괜찮아? 예, 괜찮습니다. research, 연구가, 주어, shows, 보여준다, 동사. 이때 블럭이 포인트인데, 블럭이 품사? 동사, 왜? 더 앞에 있고, 관사 앞에 있으면 동사, 블럭, 막다란 뜻의 동사. 뭐 나왔어? 주, 동, 동 나왔습니다. 오형제 뒤에 주동동 나왔어. 그럼 뭐 의심? 삽입절 의심. 삽입절 이야? 예, 왜? 포함하고 있다는 동사가 앞에 떡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얘는 삽입절, 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얘 없는 거야. 그러면 얘 앞에는 뭐가 생략된 겁니까? A substance가 블럭 앞에 생략된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3인칭 단수니까 블럭이 맞아, 블럭스가 맞아? 블럭스가 맞는 거예요. 3인칭 단수니까 동사 S 붙여야 되는 거야. 그죠? 요 형태는 처음 보면 저 뭐야 하는데, 삽입절 문제는 두 가지야. 삽입절에 훔못 쓴다 하나랑, 삽입절 나왔으면, 손 봐봐.
오형제 뒤에 삽입절 나왔으면 오형제 뒤에 막바로 동사 있는 거면 선행사의 수일치시켜야 한다까지가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 기출 테스트 엄청 많이 틀렸었어요. 그지? 미리 한번 예방주사 맞아놔야 돼. 됐나요? 영어의 삽입절 핵심 어디 있다? 주, 동, 동. 됐지? 자, 그러면 자, 우리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배우자. 별표. 자, 접속사의 생략.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 데리고 나와서 덩어리 만드는 게 맞는데 이때 접속사만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경우나 목적적 역할하는 대주어 동사에 대생략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자. 자, 봐봐. 어딘가에서 무언가 생략될 수 있다는 말을 봤어요. 그럼 생략되는 거에 집중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 시험에 밑을 쳐놓고 얘 생략 가능합니까? 이런 문제 안 나온다고. 그러면 생략되고 난 다음의 형태에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쓰지 마봐. 자, 앞에 선행사 명사가 있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는 게 있다. 목적 쓰지 말라 그랬어.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는 건 뒤에 주어 동사 나오고 목적어가 생략된 형태를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에 얘는 생략을 할수 있어요. 그럼 포인트는 제가 생략되면 뭐가 남을까? 얘 그대로 있겠지. 얘 품사. 그러니까 주어라고 안볼 수도 있잖아. 어쨌든 명사긴 명사다. 그 다음 동사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우리 문제 없습니다. 그럼 거꾸로 목적격 관계사가 생략이 되고 나면 무조건 뭐만 남을 수밖에 없냐면 명동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접속사의 생략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명사 동사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문법적으로 원래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합니다. 왜? 주어가 두 개잖아. 주어가 두 개잖아. 돼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이때 여기 뭐 생략된 겁니까? 대 생략된 겁니다. 다른 거 아니야. 무조건 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명명동 나왔으면 두 번째 명사 앞에 뭐 생략된 거다? that. 한 번만 더. 명명동 나왔으면 두 번째 명사 앞에 뭐 생략된 거다? that. 그럼 가만히 둘까? 아니면 괄호 칠까? 괄호 치는 거야. 어디까지? 컴동접 앞까지. 항상 덩어리는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야? 컴동접 앞에까지 끌고 가는 거잖아. 됐어요? 자, 다시 한 번. 목적격 관계사가 생략될 수 있다. 필요 없습니다. 자, 명명동 나왔습니다. 두 번째 명사 앞에 뭐 생략? 대생략. 한 번만 더. 명명동 나왔습니다. 두 번째 명사 앞에 뭐 생략? 대생략. 자, 예문 3개 갑니다. 이건부터 쉬워요. The book you are reading is mine. 이렇게 썼습니다. 자, 어디에 뭐 생략됐습니까? 명동 나왔죠. 그럼 어디 뭐 생략된 거야? you 앞에 that 생략된 거야. 가만히 둘까? 걸어칠까? 걸어치자. 어디부터? you부터. 왜? 접속사니까. 어디까지? is 앞까지 걸어치는 겁니다. 그럼 이 해석은 이렇죠. 당신이 읽고 있는 그 책은 내 겁니다가 되는 거잖아. 됐나요? 아니면 갑니다. this is The teacher I respect. 이렇게 씁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자, 봐봐. 명사, 동사, 명사, 기본. 근데, 동. 다시 한번. 명사, 동사, 명사는 기본이야. 근데, 동이잖아. 동. 어디 뭐 생각됐어? I 앞에 대 생각됐어요. 내가 존경하는 그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내가 존경하는 그분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 이거 우리 시험 나왔던 구문. despite, 무슨 사? 전치사. 자, 문장 분석.
Despite 무슨 사? 전치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리고 나서 명동. 그럼 여기 뭐 생각됐어? That 어디부터? I부터 어디까지? 컴마까지. 컴마까지는 앞에 있는 mistakes를 꾸며주는 역할만 하는 형용사절 역할입니다. 그럼 해석하면 내가 해왔던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건 동사 고쳐야 되겠다. He trusts me. 그는 나를 신용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자 제가 지금 뭐 써드린 건지 눈치를 채셨으면 좋겠는데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주어 자리에 명명동. 보이세요? 알파 자리에 명명동. 맞아요? 하나 더. 전치사 뒷자리에 명명동.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명명동도 결국은 하나의 긴 명사입니다. 왜냐면 명명동 나왔고 앞에 명사 있고 얘는 얘를 꾸며주는 역할만 하는 거니까 명명동도 결국은 하나의 긴 명사이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럼 잘 봐. 해석 먼저. You should do. 너 해야 됩니다. Anything you can do it.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넌 해야 됩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거 어떤 거든지 넌 그거 해야 돼. 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먼저 틀려 근데? 틀려요. 이유는. 이거 똑같이 기출문제 나왔었어. 왜 틀려? 명동이잖아. 여기 뭐 생략된 거야? 대생략된 거야. 그러면 얘 오형제입니까? 아닙니까? 오형제지. 왜? 명사 되시니까 중복되는 걸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게 시험 문제라고. 실제 나왔던가. 그지? 그래서, 자, 어느 경우에 목적격 관계사가 생략된다, 이런 건 나는 모르겠고요. 목적격 관계사가 생략이 되고 나면 명명동 구문이 남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명명동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되죠? 어, 그러면, 어, 아까 명명동 나오지 않았었어? 뭐. 세 개. 아. 별표, whose 뒤에, what 뒤에, which 뒤에, 명명동 가능하다. 근데 이건 뭐가 생략된 게 아니라 뒤에서 끌려 나온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다시 한 번. 그냥 명명동은 두 번째 명사 앞에 생략된 거고, 하나, whose나 what이나 which 뒤에 명명동 가능하다야. 이건 뒤에 있는 명사를 끌고 나온 겁니다. 가능하다지 무조건이 맞다가 아니야. 가능하다야 까지. 그럼 하나만 더 써드리자. 쓰지 마 이건. 보세요. 아이고. 타동사 뒤에 that 주어동사가 나올 때 저 that 생략 가능하다. 목적으로 쓰이는 that 주어동사의 that은 생략이 가능해. 자 그러면 생략이 되고 나면 뭐 남아? 동, 명, 동, 남자. 이때도 뭐 생각된 거야? 대생각된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얘를 왜 하는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삽입절부터 엮어보자. 오형제 뒤에 주동동. 이건 뭐? 오형제 뒤에 주동동. 이건 삽입절 의심. 그냥 명명동은 두 번째 명사 앞에 대생략. 주. 아, 죄송합니다. 동명동은 여전히 두 번째 명사 앞에 대생략인데 사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바로 보시면 She said I was smart. 이렇게 쓰면 그냥 아무것도 못 해석돼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똑똑하다라고 그녀가 말해준 겁니다. 그럼 이것도 동명동이니까 뭐 생략된 거야? 대생략된 겁니다. 재밌는 거. 여기 생략된 대는 오형제입니까? 아닙니다. 왜?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그지? 어쨌든 대시 생략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접속사가 생략되게 되면 딱두 가지 형태밖에 남지 않아요. 명명동과 동명동. 명명동이던 동명동이던 두 번째 명사 앞에 뭐 생략된 거야? that 생략된 겁니다. 됐죠? 그럼 재밌는 건잘 봐. 이런 것도 가끔 있는데요. 봐봐. 이렇게 썼어요. 아, 타임이구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자. 썼습니다. 어디에 뭐 생략됐습니까? 명. 명. 동. 그럼 어디 앞에 뭐 생략됐어? you 앞에 that 생략됐습니다. 근데 가끔, 안 돼. 아예 앞에 타임이면 that이 아니라 when이 생략됐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 그냥 우린 무조건 that으로 통일시키자. 치워. 이거 무슨 that? that 네 개. 무슨 that? 무슨 that? 무슨 that? 무슨 that? 없는 that, 있는 that, 추상 that, so that 중에 타임을 손으로 만질 수가 없죠. 시간을 손으로 만질 수가 없잖아. 그럼 무슨 that이야, 저거? 추상 that이에요. 추상 that이니까 완전하게 나오는 거 괜찮은 겁니다. 중복만 되지 않으면. 됐어? 그러면 복잡하게 뭐 when이 생략됐다 왜 이런 거 하지 말고 명명동 나왔습니다. 그냥 무조건 두 번째 명사 앞에 뭐 생략된 거야? that 생략된 건데 그 that은 없는 that일 수도 있고 명사 되실 수도 있고 추상 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체크합니다. 아까 책에 잠깐 비슷하게 나와 있었는데 확인만 해보자. 앞으로 살짝만 돌아가서 409페이지 제일 위에 명사 1 플러스 명사 2의 구조가 맞는 경우, 보이십니까? 12절 바로 위에. 12절 바로 위에. 됐어요? 자, 3번만 읽자. 명사, 선행사. 어차피 목적격 관계사는 생략되는 거야. 그 다음 명사, 그 다음 동사. 무슨 구문? 명, 명, 동 구문 남는 거라고. 그 위에 있는 건 사형식과 오형식 얘기하는 거고, 자, 명, 명, 동이 남게 된답니다. 됐지? 그럼 다시 한번. 명명동입니다. 뭐 생략됐다? 대 생략됐다. 동명동입니다. 뭐 생략됐다? 대 생략됐다. 다시 했어요? 자, 거기까지 관계사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유사관계다의 명사 넘어가기 전에 미리 더 넘어오고 가자. 유사관계다 명사는 뭐 나중에 간단히 정리하면 되니까. 자, 쓰지 말고, 앞에 보세요. 얘네를 뭐라고 부르냐면 관계 부사라고 부릅니다. 얘네 뒤에 완전일까, 불완전일까? 얘네 뒤에 완전일까, 불완전일까? 완전할 거예요. 왜? 오형제가 아니니까. 그러면, 관계 대명사 뒤엔 불완전하고 관계 부사 뒤엔 완전하다가 맞지만, 얘네들은 오형제가 아니니까 완전할 겁니다가 되는 겁니다. 끝. 더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 우리 이렇게 정리하자. 총정리 한 번만 중간에 하고 넘어가자. 지금 제가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영어의 접속사들 중에 who, whom, which, what, 그리고 앞에 명사가 있는 that. 요 다섯 놈. 뒤에는 뭐 하나 빠진 무슨 문장? 명사 하나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이어지는 거라고. 됐어? 그러면, 명사 하나 빠진 불완전한 문장의 패턴을 한 7개 정도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제일 보기 쉬운 게 뭘까? 뭐 빠지면 명사 하나 빠진 걸까? 주어 빠진 명사 빠진 거죠. 그러면 주어 동사에서 주어 빠지면 뭐로 시작할 거야? 통사로 시작하겠죠. 주어 없이 맞바로 동사로 시작하면 명사 하나 빠진 불완전한 문장. 맞아요? 얘랑 똑같은 거 하나 더 있는데. 어? 뭐 남았어? 오형제 뒤에 주, 동, 동, 오, 주동동. 그러면 다른 동사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주동동의 주동은 무슨 절? 삽입절. 그럼 보자. 이게 삽입절이래. 그럼 위랑 똑같아? 오, 위랑 똑같죠. 그죠?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가 없는 거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다른 말로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맞바로 나오면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똑같은 얘기. 관계대명사 뒤에 주동동 나오고 다른 동사 더 있으면 예, 삽입절 없는 거랑 똑같으니까 여전히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지? 이때 시험 문제가 두 개인데 훔 쓴다 못 쓴다? 훔 못 써요. 뭐는 괜찮아? 훔은 괜찮습니다. 하나 더. 앞 선행사에 수일치 시켜야 됩니다. 앞까지가 시험 문제. 아까 바나나 얘기 나온 거 기억나요? 자, 관계대명사 오형제 뒤에 불완전한 문장. 주어 없고 동사 막바로 넣으면 불완전한데 이때 문제 두 개 더 있다. 훔 못 쓴다. 그리고 선행사에 수일치 시킨다까지가 시험 문제. 그다음 주어 동사 알파 다 있지만 전치사까지밖에 없어요. 완전 불완전? 완전 불완전? 불완전. 어디 뒤에 뭐가 뺐어? 전치사 뒤에 있어야 되는 명사가 없잖아.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앞이 아무리 완전해도 전치사 혼자 있으면 불완전. 전치사 혼자 있으면 불완전. 맞아요? 세 번째, 주어 타동사야. 부사나 부사 덩어리 있단 말든 완전 불완전. 불완전. 왜? 목적 없잖아. 그지? 그지? 응? 그럼 잘 봐. 이게 불완전하면 주어 다음에 동사가 뭐가 나오든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이 투부정사를 타동사 가지고 만들었어. 그리고 부사야, 얘 완전 불완전? 불완전. 왜 뭐가 없어? 뭐의 목적어? 투부정사의 나름의 목적어가 없죠. 다시 한번 위에 건 동사의 목적어가 없고 밑에 건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결혼하다 메리가 자동사라 그랬어? 타동사라 그랬어? 대표적인 삼형식 타동사. 됐어요? 그러면 the man whom 아이고 whom you will marry 이렇게 썼습니다. 마침표 뭐 앞에쯤에 쓰고 네가 결혼할 그 남자 됐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뭐가 비었어? marry 뒤에 the man이 비어 있는 불완전한 문장 맞죠? 근데 whom you want to marry 똑같은 거야. 어디에 뭐가 됐어? To married의 나름의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 얘는 네가 결혼할 남자. 얘는 뭐? 네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가 되는 거죠.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오케이. 자, 이거 두개 따로 적어놨지만 똑같은 거다. 그리고 두 개만 더. 아까 썼었어. 주어. 사형식. 사람인데 에게라고 해석이 돼요. 완전 불완전. 완전 불완전. 불완전. 어디에 뭐가 뺐어? 두 번째 명사 자리. 사형식 뒤에 두 번째 명사 자리에 두 번째 명사가 빈. 다시 말, 다른 말로 하면 직접 목적어가 비어 있는 불완전한 문장. 다시. 하나 더. 주어 다음에 오형식 아직까지 우리 괴롭힙니다. 뒤에 명사인데 로라고 해석이 되거나 형용사거나 투부정사가 나왔습니다. 오형식 뒤에 로형투 나왔습니다. 완전 불완전. 불완전. 왜? 이건 여기 목적어가 비어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쭉 써드렸습니다. 보통 시험에 나오는 7개의 패턴 쭉 써드리는 건데 저거 외우라고 써드리는 거 아니야?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두 번째 거 정도 외우셔도 돼요. 주동동 삽입절 구문은. 자. 다시 한번 주어 동사 알파의 기본 구조에 주어가 빠졌다. 완전 불완전. 주어 동사 알파 기본 구조에서 주어가 빠졌다. 완전 불완전. 불완전. 삽입절일 때도 주어 빠진 거랑 똑같으니까 뭐 불완전. 앞이 아무리 완전해도 전치사 혼자 있다. 불완전. 타동사 뒤에 목적어 비어 있다. 불완전. 투부정사 뒤에 나름의 목적어 비어 있어도 불완전. 사형식 뒤에 직접 목적어 없습니다. 직접 목적어라는 건첫 번째 명사야, 두 번째 명사야, 두 번째 명사인데 알아보는 기준은 사람에게라고 해석이 되면 두 번째 목적어 없는 거고 오형식 뒤에 로형투만 있어도 목적어 없는 거잖아. 됐지? 그러면 얘네 다 명사가 하나 비어 있는 불완전한 문장의 구조. 됐어? 플러스 두 개만 더 해보자. 어? 두개 뭐? 힌트, 컴마. 컴마.
명사 어부 whom 뒤에도 나다 컴마 명사 어부 which 뒤에도 똑같이 무슨 문장 나온다? 불완전한 문장으로 나온다. 오 플러스 이 맞나요? 오형제 플러스 이까지가 뒤에 명사 하나 빈 불완전한 문장이고 구조는 이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됐어요? 다 쓰였어요? 칠판 크기 때문에 지워야 돼.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지웁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시험 문제는 지금 써드린 오형제랑 오형제 플러스 2랑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야 헷갈리니까.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시험에 제일 잘 나온 애는 얘입니다. 오형제 아니야. 오형제 아닙니다. 그럼 뒤에 완전 불완전. 오형제 아니면 싹 다 완전. 됐어요? 오형제 아니야. 아니야. 오형제 아니야. 아니라고. 그럼 뒤에 완전 불완전. 완전. 그냥 훔, 그냥 위치는 오형제지만 전치사 훔, 전치사 위치는 오형제 아니야. 됐어? 이 오형제 아니야. 아니야. 그지? 물론 얘네 말고도 나머지 모든 접서 속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오형제 아닌 애들 중에 오형제랑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시험 문제라고. 그럼 얘네 뒤에는 무슨 문장 나와야 돼? 완벽한 문장 나와야 됩니다. 어, 하나 빼먹었다. 누구 빼먹었다? 오형제랑 비슷하지만 오형제 아닌 거. Whose? 됐어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됩니다. 시험에 가장 잘 나오고 영어에서 가장 많은 완전한 문장의 패턴은? 영어에 가장 많은 건 몇 형식일까요? 3형식.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문장. 됐어요? 앞에 써보자. 아이고. 완전 불완전. 완전. 내가 그 책을 주었다. 완전. 완전 불완전. 불완전. 어? 내가 그 책을 주었다는 완전이고 내가 그 여자에게 주었다는 뭘 줬는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불완전이야. 구분돼? 삼형식이라는 건 당연히 을 이라고 해석되는 기본이겠죠. 자, 두 번째. 주어. 이 형식 뒤에 형용사 보호로 끝나건 명사 보호로 끝나건 완전 불완전 완전한 문장. 이 두 개 합치면 그냥 주어 동사 알파가 다 있으니까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죠? 그다음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거. 완전 불완전. 완전 왜? 수동태는 원래 목적어 필요가 없잖아요. 저거 자체로 완전 불완전 완전한 문장. 제일 짜증나는 거. 완전 불완전. 완전이긴 해요. 왜냐면 일형식 뒤에 목적어 나올 필요가 아예 없으니까 완전이긴 해. 근데 저게 쉽지가 않아. 왜? 우리가 모든 자동사를 외우고 있을 수는 없거든. 됐지? 그럼 밑에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선행사 대입해보는 방법. 저거 굉장히 중요해요. 선행사 대입해보는 방법. 이래서 제가 아까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해석으로 뭐가 생략되어 있는지를 해석으로 자꾸 보는 연습이 돼야지 저게 보여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원래 주어 다음에 일형식 동사가 나왔으면 부사 있든 없든 원래 목적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선행사를 띄어다가 여기다 갖다 붙이면 해석이 될까 안 될까? 해석이 될까 안 될까? 원래 선행사가 없던 자리야. 중복금지로 지워진 게 아니라 원래 없던 자리야. 그러면 얘는 해석이 안 될 겁니다. 자, 구분해봐. 구분해봐. 이거 어려워. 자, 이거부터 가자. 이게 무슨 뜻이야? 읽다야. 저 자동사야 타동사야? 배웠어 안 배웠어? 자동사 타동사 안 배웠지? 그럼 둘 다 다 돼요. 우리가 자동사 타동사라고 따로 배우지 않았으면 거의 모든 동사들은 둘 다 다 됩니다.
marry 결혼하다는 타동사가 맞아. 홈 겐트 타면 타동사가 맞고 arrive 도착하다 일형식 동사가 맞아. 근데 read는 자동사인지 타동사 안 배웠잖아. 그러면 둘다다 됩니다. 그럼 잘 봐. 완전 불완전. 완전 불완전. 이것만. 여기 관계사 써야 돼. 포인트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불완전입니다. 왜? 내가 책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잘 봐. 완전 불완전. 저 완전입니다. 저 완전이야. 아니 무슨 얘기예요? 주어 동사나고 목적어 자리에 더 북이 비어 있어서 불완전. 이렇게 이해됐어. 근데 그러면 얘도 주어 동사로 끝났으니까 목적어 없으니까 불완전인데요? 아니라고. 갖다 붙이자. 얘는 뭘 읽은 거야? 내가 책을 읽은 겁니다. 얘 갖다 붙이자. 내가 방법을 읽은 거야? 아니라고. 내가 독서하는 방법이란 뜻입니다. 이때는 way가 read 뒤에 어울리지 않아요. 됐어? 그럼 이걸 제가 나중 가서, 에이, 여러분들, 이건 원래 이때는 삼형식으로 사용된 거고요. 이때는 일형식으로 사용됐던 거예요. 몰랐죠? 이러면 아무 쓸모 없는 거라고. 나중에 같이 얘기해봤자. 그러면, 어? 내가 책을 읽는 거고, 내가 방법을 읽은 게 아니야. 그러면, 앞에 있는 선행사를 대입해보서 해석이 되냐, 안 되냐 보는 겁니다. 봐봐. 앞에 있는 선행사를 대입해서 해석이 되면 원래 있는 건데 중복 금지 때문에 지워진 거고 해석이 되면 해석이 안 되면 원래 아무것도 없던 거란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다시 한번. 뭐가 맞아? 훔, 왜? 그냥 사람이 이러면 안 돼. 왜 훔이야? 뒤에? 어디 뒤에? 맷 뒤에 뭐가? 더 맨이 주어지. 아까 했던 거야.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따라서 목적어 비어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야. 근데 이렇게 썼어요. 뭐가 맞아? 왜니 맞아? 왜? 내가 시간을 만난 게 아니야. 그러면 시간이 뒤에 생략된 거야? 아니요. 그럼 무슨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라 오형제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위에는 아예 그냥 사람이니까 훔 이래도 돼. 근데 밑에는 타임은 시간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근데 내가 시간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쓰는 게 맞습니까? 이때는 when 쓰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럼 이때 몇이 봐봐. 위에는 삼형식 타동사고요. 밑에는 일형식으로 쓰인 겁니다. 몰랐죠? 이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라고? 대입해보고 결정하는 거라고. 이것 때문에 제가 관계사 제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구체적으로 어디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지를 보는 눈을 계속해서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 어려워.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거 지워도 될까요, 다? 한번 부른 다음에 지우자. 주어동사 목적어 다 있으면 완전한 문장. 주어 이 형식 뒤에 형용사나 명사 보호 다 나와 있어도 완전한 문장. 주어 수동태는 목적어 필요 없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 주어 일 형식도 목적어 필요 없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인데 대입해 보는 게더 좋겠더라. 됐죠? 그럼 지울게요. 우리 시험 문제에 뭐가 있었냐면 써 있었습니다. 뭐가 맞아? 해석은 뭐가 들어가도 우리 눈에는 그냥 내가 성장한 집이야. 됐어? 자, 근데 grow는 일형식으로 쓰이면 성장하다 맞아? 근데 삼형식으로 쓰일 수도 있어. 삼형식으로 쓰면 성장시키다 키우다야. 그러면 내가 집을 키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럼 무슨 문장? 완벽한 문장. 근데 똑같지만 이렇게 썼어요. 아기는 중성으로 봐서 사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아기는 남성, 여성으로 보지 않고 그냥 중성으로 봐서 which 써도 돼요. 포인트는 어디 있는 거야? 내가 아기를 키우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 뭐 생각됐어? 아기가 생략된 거야. 그럼 뭐가 맞아? which가 맞아. 차이점 보이세요? 내가 집을 키운 게 아니야. 그럼 얘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완전. 근데 이건 내가 아기를 키우는 거야. 그럼 베이비 생략된 불완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지? 그래서 뭐를 대입해 보는 거야? 선행사를 대입해 보셔야 돼요. 됐어요? 하지만 하나 더 성립 드렸습니다. 자, 총정리 필기한 거 보면서 제말 설명드리세요. 필기. 오형제부터 다시 한번 갑니다. 중요해서 반복하는 거야. 시간 남고 힘 남아서 반복하는 거 아니야. 가자. who, whom, which, what 명사가 있는 뎃은 오형제고 플러스 e, 컴마 명사 of whom, 컴마 명사 of which까지 오형제 플러스 e는 영어의 모든 접속사들 중에서 특이하게도 뒤에 주어 동사에서 명사 하나 빠지는 아이들입니다. 주어 빠지고 동사 나왔으면 불완전한 문장. 주동동이고 다른 동사 더 있으면 삽입절이니까 여전히 주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 전치사 뒤에 명사 비어 있어도 불완전한 문장, 타동사 뒤나 투부정사 뒤에 목적어 비어 있어도 불완전한 문장 하나 더 주어 사형식 뒤에 사람에게까지만 있어도 불완전한 문장, 주어 오형식 뒤에 로형 투가 맞바로 붙으면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 근데 얘네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만 앞에 명사가 없는 듯 전치사 whom, 전치사 which 맞아? 그리고 when, where, why, how는 오형제랑 같은 형제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따라서 뒤에 무슨 문장 써야 돼? 완벽한 문장 써야 됩니다. 완벽한 문장의 가장 대표적인 건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는 삼형식 문장. 주어, 이 형식, 형용사, 명사, 보어 나와도 완전한 문장. 주어, 수동태, 주어, 일형식은 목적어 없이 완전한 문장이지만 특히 주어, 일형식일 때 앞에 있는 선행사를 대입해보고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만약 집어넣어서 해석이 되면 중복금지 때문에 있는 건데 지워진 거니까 불완전한 거야. 얘네? 얘네? 자, 거기까지 설명을 더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되게 쉬워요. 두 가지만 딱더 배우시면 되는데 지금 얘기한 관계사 애들 뒤에 뭐가 붙을 수 있습니까? ever가 붙을 수 있죠. who에 붙으면 whoever, who에 붙으면 whomever, which에 붙으면 whichever, whatever, whenever, wherever, why ever는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however 같은 게 있을 겁니다. 됐지? 얘네들은 원래 성질 그대로 무슨 얘기냐면 오형제에 ever가 붙어도 뒤는 불완전한 문장. 오형제가 아닌 것에 ever가 붙어도 뒤에는 무슨 문장? 완벽한 문장 가는 겁니다.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무조건 선행사가 없습니다. ever 붙었습니다. 복합 관계사라고 부르는데 whoever, whatever 같이 ever 붙은 애들은 관계사 무조건 앞에 선행사 무조건 없어요. 그리고 who가 원래 완전 불완전. who 뒤에 불완전. 그럼 whoever 뒤에도 불완전 똑같아요. What 뒤에 완전 불완전. 불완전. Whatever 뒤에도 그러면 불완전. When 뒤에 완전 불완전. 완전. 그 whenever 뒤에는 완전. 똑같이 가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됐지? 단, 뭐는 붙이지 않는다? 선행사는 붙이지 않고 당연히 의미는 든지 정도가 되겠죠. 그럼 문장 한세 개만 써보자. 문장 분석해보자. 뭐가 주어예요? 주어는 뭐가 주어입니까? 오케이. 어쨌든 이제 접속사야. 바로 어디까지? 동사 앞까지. Whoever comes first. 처음으로 오는 사람 누구든지 처음으로 제공받을 것입니다. 선착순으로 제공해드릴게요라는 의미입니다. 됐어? 됐어요? 자, 원래 후는 오형제니까 뒤에 불완전하고 후 에버 에버부터도 뒤에 불완전하고 막바로 주어 없이 동사 comes 나왔습니다. 이때 팁 하나만 말씀으로 드리면 선행사 없을 땐 단수가 기본이야.
선행사가 없을 땐 단수가 기본입니다. 됐어요? 해서 넌 가질 수 있습니다. 뭐 네가 선택하는 거 어떤 것이든 네가 가질 수 있다. 아무나 다 골라. 내가 다 사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멋있지. 한번 해봤습니다. 조카들 데리고 편의점 가서 다 골라. 네가 선택하는 것 무엇이든지 너는 가질 수 있습니다. 위치입니다. 위치 앞에 사물 있어도 좋은데 whichever 앞에는 사물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고 여전히 여기 뭐 비었어? 사물이 비어있는 불완전한 문장. 됐어요? 됐어요? 뭐 쓸 거 없는데 그 다음에? 두 개만 가자. 자, who가 원래 오형제니까 whoever 다음에도 오형제. 자, which가 원래 오형제니까 whichever 뒤에도 오형제. 그리고 아 문장 하나 이게 있구나. I will give it to whomever I think is honest. 이 문장 틀립니다. 왜? whomever입니다. 고민하지 마. 뭐랑 똑같아? 오형제 whom과 똑같아. 뒤에 뭐 나왔어? 주, 동. 오형제 뒤에 주동동 나왔잖아. 뭐 할래? 삽입절 의심해야 돼. 다른 동사 이미 앞에 있었어요. 얘 삽입절 원래 없는 겁니다. 그럼 whom ever 쓸래? who ever 쓸래? who ever 쓰는 게 맞죠. 그러면 ever 붙었습니다.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ever 안 붙은 거랑 똑같습니다. 성질. 됐어? 단 ever가 붙으면 뭔 사라진다? 선행사는 사라집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다 해드린 것 같은데요. 자, 나머지는 다 설명 얘기고 관계부사 됐고 생략 됐고 복합은 됐고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개. 자, 그리고 나서 하나만. 누구? however 정리는 따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however 정리는 따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however 하면 무슨 뜻 떠오르세요? 무슨 뜻 떠오르세요? 그러나. 맞아요. 그러면 잘 봐. however는 그러나가 떠오르는 거 왜냐면 독해에서 우리가 무지하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냥 however가 그러나가 아니야. however 뒤에 콤마를 찍었을 때가 however 그러나입니다. 이때는 단독 부사고 그러나란 뜻입니다. however 뒤에 콤마 찍으면 단독 부사고 그러나란 뜻입니다. 됐어? 자, 이때 하나 더. 근데 however 뒤에 콤마를 안 찍으면 이거 부사 아니야? 이거 무슨 사입니까? 접속사예요. however 뒤에 콤마가 없으면 이거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그 뒤가 굉장히 특이한 접속사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주어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나 부사를 먼저 땡기고 심지어는 형어명을 먼저 땡기고 주어동사가 나오는 건데 이때도 뒤에서 끌고 나오는 겁니다. 뭔 얘기야 또? 뭐가 이렇게 많아 여기는? 그래 많아 이 파트 많아. 그래서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겁니다. 자 정리만 해보자. 마침표 해석. 그러나 그녀는 친절합니다. 저건 독해 소리 맨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친절합니다. 됐어요? 근데 잘 봐. 해석도 다르고 어순도 달라요. 저거 무슨 뜻? 이따 안 적어드렸구나.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그럼 무슨 뜻이야? 아무리 그녀가 친절할지라도야. 다시 위에 건 however, comma, she is kind는 그러나
그녀가 친절합니다고. 밑에 건 however 뒤에 뭐 땡겼어? 형용사 먼저 땡기고 주어 동사 쓴 거야. 아무리 그녀가 친절할지라도입니다. 해석도 다르고 어순도 달라져요. 그지? 그래서 however는 그냥 ever 붙어서 그냥 관계 뭐 복합 관계에서 이렇게 정리하지 말고 however 컴마랑 그냥 however랑 구분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지? 근데 예문을 제가 한다 자세히 세 개만 보여드리고 싶어요. however 뒤에 뭐 먼저 땡겨 쓸수 있는 접속사? 형부형언명. 우리 형부형언명 많이 들어봤잖아. so 대꿈은 중간에 형부형언명. 그리고 however 뒤에 형부형언명 먼저 땡기는 접속사입니다. 땡기는 접속사. 그럼 봐봐. However, 뭐랄까, smart, he was, 컴마, 해석. 아무리 그가 똑똑했을지라도, 됐나요? 뭐 먼저 땡겼어? 형용사 먼저 땡긴 거야. 아무리 땡겨도 주어, 이 형식, 형용사는 완벽한 문장 맞아요? 자, 갑니다. 근데, 아무리 빨리 그가 도착했을지라도 뭐 땡겼어요? 이제는 부사 땡겼어요. 형용사 부사 땡길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게 어려워. 모두 땡길 수 있다고요? 형, 명도 땡길 수 있습니다. 해석. 그지? 주어는 누구야? He, 그가 아무리 똑똑한 아이였을지라도. 됐습니까? 지금 이것도 가능해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How? 해석. 멋지먼 어디 뜬 거야? has 뒤에 있다 끌려 나온 거야. 다시 머치먼 여기 뜬 거야. has 뒤에 있다 끌려 나온 거야. 그가 주어부터 해석하는 게더 편해요. 그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됐지? 이때 나중에 배우겠지만 머니는 대표적인 셀수 없는 명사라 형어명에 어를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를 아예 안 넣어도 된다고 써놨잖아. 그러니까 손 봐. 형, 부 형어명 혹은 어 빼는 걸 앞으로 땡겨 쓸수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however를 시험 문제 낼때 뭐를 시험 문제 낼 거냐면 어순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거야. 손 봐봐. 얘 맞다 틀리다. 얘 틀려요. 얘 틀립니다. 얘를 앞으로 옮겨야 됩니다. 됐습니까? 접속사 however의 특징. 그냥 주어 동사야? 아니, 뭐 먼저 땡겨? 형부형명 먼저 땡기고 주어 동사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우리 독해 볼 때는 맨날 얘 나와. 그지? 근데 문법 책에는 맨날 얘밖에 안 나와. 그러면 문법 시간에 이걸 배웠는데 독해 시간에 맨날 이거 나오니까, 문법과 독해가 괴리 될수 있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 아예 공부할 때, however 컴마랑 그냥 however랑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되나요? 되나요? 자, ever에서 however 설명만 조금만 더 드렸습니다. 433페이지 제22절. 와, 여기 22절까지 있어. 난리다. 저 밑에 however 정리된 거 보이세요? however 뒤에 뭐 먼저 땡긴다? 형용사나 부사 먼저 땡기는데 형용사나 부사만 땡긴 게 아니야. 형부, 형어명 땡기고 주어 동사 쓰는 접속사입니다. 자, 1번 예문 동그라미 1번. However smart he is 보이십니까? 그가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smart가 어디 있었던 거야? 433페이지. smart 어디 있었던 거야? is 뒤에 있던 거야. However hard I try. hard 열심히 he가 어디 있었던 거야? try 뒤에 있던 겁니다. 끌려 나온 겁니다. 됐죠? 책에 안 나오는 건 모두 있다. 형,
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가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하나만 더 배우고 바로 확인학습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배우고 확인학습 들어가겠습니다.